10월 24일 토요일입니다. 아침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며 또 함께 상고하실 때에 성령님께서 형제자매 여러분들과 또 저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가롯 유다가 문 밖을 나가니 밤이었다고 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또 저녁을 같이 하시고 제자의 발을 씻기심으로 당신의 죽음을 알리시는 가운데 밤은 깊어갔습니다. 한밤중에 곧 가롯 유다는 그가 하고자 한 일을 할 것이고 예수님은 로마 병정들에게 이제 곧 잡히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구속의 죽으심의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여 주신 그때를 바라보면서 새 계명을 제자들에게 주시고 또 베드로와 두 번째 대화를 나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주시는 그 새 계명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 그리고 저들과 온 인류의 죄 용서를 위한 화목 제물로 돌아가심을 바탕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왜 새 계명인가? 레위기 19장 18절에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약 성경의 말씀과 다른 것이 있기에 새 계명인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다른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말씀이 더 붙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동기를 주며 또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주가 되고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어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고 말씀하셨더랬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너희 죄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었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영광으로 여기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심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셨다고 히브리서 2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의 십자가 죽으심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 일로 여기십니다. 이는 아들이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아버지의 그 인류 구원이 마침내 이루어지게 되었으니 아버지께 큰 영광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이 가지시는 그 영광은 제자들 발을 씻는 것에서 가리워 제자들이 보지 못하였고 또 십자가의 그 치욕과 공포와 아침 아픔에 가리워져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발을 씻으심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요한 공동체와 오늘날 우리에게 모든 행위와 삶의 규범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 발을 씻는 교훈과 또 십자가의 그 교훈은 같은 삶의 원리를 다른 두 이미지로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이 같은 주님의 그 자기 희생의 사랑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부어질 때 우리는 요한 공동체와 함께 환호성을 지르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일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신명기 6장 5절에서 말씀하시고 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너 자신과 같이 하라고 레위기 19장 18절에서 각각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이 두 계명이 신약 시대에 하나로 합쳐집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며 곧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형제를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아직도 제자의 발을 씻기신 그 참 의미와 예수님의 임박한 십자가 죽음을 잘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고 호언장담하였습니다. 베드로만의 그 치욕이 아닌 것입니다. 베드로는 모든 그 주의 제자들을 대표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교훈을 주님으로부터 이제 곧 받아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교훈이 그의 제자의 삶을 이끄는 또 다른 능력이 되었음을 우리는 또한 보는 것입니다. 10월 26일 월요일에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시겠습니다. 샬롬.